안녕하세요. 카이즈유 김상준 기자입니다. 벌써 무더운 여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독자분들도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2018 기아 K5입니다. 부분 변경 모델이기 때문에 바뀐 점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면에서 가장 눈에 띄게 바뀐 부분은 이 라디에이터 그릴이에요. 그래서 K7이 연상되는 듯한 느낌으로 바뀌었고, 세로 형태로 이렇게 길쭉한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K5가 주던 좀 영한 느낌, 젊은 느낌을 좀 더 중후하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 살펴보실 부분은 이 하단 범퍼인데, 하단 범퍼를 작년 모델에서는 두 가지를 고를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한 모양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바뀐 부분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봐왔던 그 K3의 그런 디자인, 기흑자 이런 형상도 지금 현재 K5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그 하단부에 안개등도 있습니다. 형상 자체가 이 라디에이터 그릴하고 좀 통일감 있게 상당히 중후한 느낌을 보여줘서 이 K5 디자인을 좀 더 살려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측면 디자인도 한번 살펴볼게요. 측면 살펴보고 계신데요. 부분 변경 모델이기 때문에 사실 변화의 폭은 크지 않습니다. 또 가장 달라진 부분은 이 휠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어요. 18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해당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근데 반무광의 느낌으로 바뀌었고, 디자인이 상당히 굵직굵직해서 남성적인 그런 느낌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디자인이 예쁘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호 타이어에 솔루스 XC라는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승차감 부분에서는 크게 부족하지가 않지만 그립감 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 부분은 주행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도 살펴볼게요. 후면부 살펴보고 계신데요. 후면부에서도 변화의 폭은 크지 않습니다. 또 가장 바뀐 부분은 이 LED 리어 램프를 보실 수가 있는데, 전 모델은 지금 이렇게 길쭉하게 위아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근데 약간 기역자 형태로 꺾여 있죠. 그리고 위쪽도 꺾여 있고요. 그리고 이 LED가 상당히 두껍게 디자인이 돼서 야간에 봤을 때 좀 확실한 시인성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또렷하게 보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더 나아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바뀐 부분은 이 리플렉터의 위치가 하단에서 위쪽으로 올라왔습니다. 큰 변화의 차이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디퓨저, 이 재질 자체가 조금 보시면은 약간 하이그로시 느낌의 반짝반짝한 소재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느낌을 제외하고서는 사실 후면에서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실내 공간도 살펴볼게요. 반자율 주행 시스템이 탑재가 됐기 때문에 좌측에 이런 관련된 버튼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차종 같은 경우에는 브라운 원톤 인테리어가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전체가 다 브라운 색깔으로, 갈색으로 바뀌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기판부터 살펴보시면 아날로그 계기판하고 디지털이 혼합되어 있죠. 시인성은 상당히 좋고요. 중간에 이제 여러가지 정보들을 디지털로 전달해 주면서 운전자가 정보들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뭐 거의 흡사하죠. 최근 뭐 K3라든지 여러 차종에 적용되는 느낌과 비슷하고, 멀티펑션 기능이 좌우측으로 잘 마련이 돼 있어서 특히 뭐 반자율 주행 시스템은 이쪽으로 조작이 가능해서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최근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그 대신에 매립형으로 분할로 또 가능하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이런 전체적인 라디오라든지 여러가지 셋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날로그 버튼들로 준비가 돼 있어서 직관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래쪽에는 온도 공조,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해당 차종 같은 경우에는 무선 충전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이 공간이 좀 좁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을 조금 큰 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잘 안 빠지거든요. 그리고 12V 단자 USB가 있습니다. 기어 노브는 잡았을 때 느낌이 좋아요. 파지도 잘 되고요. 느낌이 좋고, 이쪽 아래쪽에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라든지 열선, 스티어링 휠, 통풍 시트가 적용되어 있죠. 해당 차종은 열선,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기능까지도 지금 차종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컵홀더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 또 공간을 보시면 이쪽 공간이 상당히 넓죠. 그래서 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시기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짐이 은근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고급스러운 느낌을 많이 주려고 이렇게 디자인들을 넣었어요. 퀼팅 느낌도 넣고, 또 이렇게 바느질한 느낌도 있는데, 사실 이 가죽의 소재는 그렇게 고급스럽지는 못합니다. 실제로 만져보면은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괜찮은데, 만져보면 질감이 조금 아쉽죠. 그래도 체형이 좀 크신 분들이 이렇게 앉으셔도 크게 불편하지 않고, 또 엉덩이 공간이나 이런 공간도 충분하기 때문에 시트의 그런 착자감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2열 공간도 살펴볼게요. 제가 운전하는 운전석 그 자세고요. 제가 뒤에 탔는데 뭐 2열 공간의 여유로움은 아주 좋습니다. 아무리 제가 편하게 앉아도 다리가 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의 뭐 주먹 한 개 반 이상 이렇게 남는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 조수석에 사람이 탔었고, 이쪽 좌석을 보셔도 이만큼 여유 있는 공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키 큰, 앉은 키가 크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공간을 많이 파놨거든요. 그래서 헤드룸 공간도 충분하고요. 아쉬운 점은 이 폴딩 기능을 적용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좀 아쉽고, 그 대신에 이제 스키스루를 상당히 큰 공간으로 마련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 손으로 이렇게 가렸을 때도 이렇게 넓은 구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용도로 여기 활용이 될 것 같아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어린 아이가 있는 이제 부모님들은 아기들이 여기 또 들어가서 기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트렁크 공간이랑 엔진룸도 살펴볼게요. K5의 트렁크 공간은 상당히 넓기로 정평이 나 있는데, 실제로도 넓어요. 보시면은 좌측도 이렇게 파놔가지고 이 공간까지도 끝까지 활용이 가능하고요. 뭐 이 안쪽 공간은 제가 손이 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넓은 공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키스루를 보셨는데 그 트렁크 공간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상당히 넓죠, 구멍이. 그래서 뭐 스키스루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긴 짐도 이렇게 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파놔서 좌우측 공간들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엔진룸 보고 계신데요, 제가 실내에서도 시동 걸었을 때 상당히 정숙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후드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꽤나 조용합니다. 그리고 이 엔진이 구동되는데 음색 자체가 귀에 크게 거슬리지는 않고 상당히 조용하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공간이 이렇게 좀 많이 남아요. 앞쪽 공간도 남고, 또 이렇게 뒤에 보시면 뒤쪽 공간도 남는데, 무게중심을 생각했다면 좀 더 뒤로 이렇게 미룰 수 있었다면 좋겠죠. 그래도 이제 이 K5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엔진들을 적용하는 차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들을 상당히 여유를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인 부분은 이제 최근 뭐 국산 차들에서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정리가 과거 대비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흡기 필터라든지 뭐 여러가지 부분들이 상당히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정비 용이성이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5를 타고 이제 주행하러 나왔습니다. 우선은 첫 느낌이 중요한데, K5를 오래간만에 탔거든요. 거의 한 1년 만에 탄 것 같은데 되게 익숙한 느낌입니다. 마치 집에 있는 그냥 집차를 그냥 타고 나온 것처럼 되게 익숙한 느낌이고, 이질적인 게 없어요. 전혀 되게 편안하게 그냥 주행할 수 있는 느낌이고, 그리고 차분한 느낌이기도 하고 전형적인 그냥 중형차의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클리오 때도 비유를 했는데, 이제 비유하는 게 재밌어서 한번 또 비유를 해볼게요. 지금 K5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보면은 이제 윗사람들하고도 원만하게 잘 지내고 또 아래 이제 후배들하고도 원만하게 잘 지내는 인상 좋은 동글동글한 그런 대리급 직원들 있잖아요. 그런 직원을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K5가. 지금 타고 있는 K5 같은 경우에는 2.0L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이 적용됐고 163마력의 20.0 토크를 발휘하는 성능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주 대중적이죠, 엔진도요. 2.0 가솔린 엔진. 그래서 지금 현재 뭐 2.0 가솔린 엔진과 1.6 터보 그리고 1.7 디젤 엔진 이렇게 라인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엔진과 합을 이루는 변속기 역시 아주 평범한 아주 오랜 기간 사용되었던 6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우선은 장점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크게 변속 충격이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부드러운 변속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 변속기 역시 크게 불만사항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진룸에서 들려오는 진동이라든지 소음이 크지는 않은데 이제 3500rpm 정도가 넘어가면은 엔진의 그런 소리가 상당히 커지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좀 이렇게 귀 쪽으로 들어오죠. 예, 귀에 들려오는데 그 외에 운전했을 때는 상당히 정숙하고 지금 이제 정차에 있을 때도 엔진의 진동은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스티어링을 잡았을 때도 진동이 없죠. 대시보드 이쪽 상단에서도 크게 느껴지지 않고 또 지금 제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 브레이크 쪽에서도 진동은 없습니다.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예. 상당히 진동 부분을 잘 잡아냈다. 이제 서스펜션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 편안합니다. 네, 편안하고 지금 요철이 있어가지고 살짝 지나갔는데도 움직임이 상당히 부드럽고요. 그리고 그 충격을 노면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크게 전달하지는 않아요, 운전자한테. 근데 이제 그런 원인이 서스펜션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충격을 감쇄시켜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시트가 생각보다 조금 쿠션감이 있어가지고 이제 전달되는 느낌은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했다. 근데 이제 서스펜션이 좀 편안하고 상당히 좀 진동이나 이런 부분도 잘 잡아낸 건 맞는데 타이어의 접지가 조금 떨어지고요. 그리고 또 노면 홀딩 능력이 이제 와인딩 코스에서는 조금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 그 전 영상 편집하는 전 PD가 2017년식 그 소나타 뉴 라이즈를 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K5를 주행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주행을 해봤거든요. 전체적인 느낌은 비슷한데 이 K5의 스티어링 피드백이 조금 더 무거워요. 네, 조금 더 무겁고 이제 소나타 뉴라이즈가 조금 더 부드럽고 좀 더 이렇게 여성분들이 운전하기에도 더 괜찮을 것 같은데 K5는 약간의 무게감이 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체구가 작으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피드백 자체가 약간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고 거의 비슷하다. 이제 뭐 가속 성능이라든지 브레이크 반응이라든지 서스펜션의 반응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거의 흡사하다. 그래서 사실 만약에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다면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이 스티어링 피드백으로는 어느 정도 구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무겁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운전을 뭐 두 대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저처럼 이렇게 운전해 보실 수 있는 환경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확실히 체감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소나타는 좀 더 여성분들한테도 조금 더 덜 맞고, 그리고 K5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더 남성성을 더 강조해서 남성분들이 더 선호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2018년식 K5가 출시가 되면서 GT 트림이 삭제가 됐죠. 그래서 나름 고성능을 담당했던 GT 트림이 삭제가 됐는데 판매량이 부진해서 이제 삭제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스팅어와의 또 간섭이 있기도 하고, 스팅어 2.0 버전과도 간섭이 있다고 해서 삭제가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좀 아쉽게 생각이 들고, 그래도 좀 남아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부분은 이 스티어링 피드백은 사실 뭐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이제 조향했을 때 느낌이 뭐 아주 정밀하고 정교하고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R 타입 RMDPS 방식은 1.6 터보 모델에만 적용이 됐다는 점,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크게 이제 1.6 터보 모델이 스포츠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 모델에만 이제 RMDPS 방식을 적용하고, 또 이 부분, 이 2.0 가솔린 엔진에는 적용을 하지 않은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모드를 변환했고요. 이제 가속을 해보면 스포츠 모드라고 해서 크게 이제 바뀌는 부분은 없어요. 체감이 크게 되지는 않고요. 스티어링의 피드백도 크게 무거워지지 않고, 글쎄요. 스티어링 피드백도 그냥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약간의 무게감은 증가하는 것 같은데 거의 같고, 이제 가속의 반응이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있네요. 그래서 좀 더 연료 분사량을 높이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속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은 확실히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RPM 엔진 회전수를 2000rpm 미만으로 안 떨어뜨리려고 하네요. 2500rpm 이상을 유지하면서 이제 곧바로 가속을 바로바로 이어갈 수 있도록 이제 받쳐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와인딩 코스에서 움직임이 스티어링 반응이 조금 더딥니다. 이제 따라오는 느낌이 확실히 조금 더뎌요. 더딥니다. 더뎌서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못 느꼈는데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이제 저한테 전달되는 이 느낌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돌렸을 때도 아주 이렇게 쫀쫀한 느낌을 주지는 못합니다. 제동력도 지금 와이딩 코스에서 운전해봤을 때도 출력에 걸맞는 적당한 수준의 제동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크게 부족함은 없습니다. 서스펜션에는 불만 없습니다. 타이어의 그립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실 때 이제 K5를 소유하신 분들이 좀 더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신다거나 아니면은 좀 더 안정적인 트랙션을 확보하시고 싶은 분들은 타이어를 조금 고성능으로 혹은 좀 더 접지력이 좋은 타이어로 교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K5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반자율주행 이 시스템이 탑재가 됐다는 것인데, 한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활성화를 시켰고요.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을 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100km로 우선 주행을 해볼게요. 100km로 주행을 하고 있고, 차선을 유지해주면서 스티어링에 불이 들어왔어요. 그 이제 계기판에 불이 들어와서 스티어링을 조작하고 있다, 이렇게 불이 들어왔고, 차간 거리는 제가 앞차와의 거리를 2칸으로 유지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완성도가 높습니다. 스티어링을 살짝 손을 띄워보면 스티어링이 미세하게 이렇게 움직여주는 게 보여요.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이고 크게 불안하지 않은 움직임을 보여준다. 제가 손을 한번 다시 띄워볼게요. 네. 발도 다 띄웠고 손발 다 띄웠거든요. 그쵸. 차간 거리를 지금 2칸으로, 총 4칸이 있는데 2칸으로 이렇게 유지를 했고 가고 있는데 중앙을 잘 맞춰서 안정적으로 잘 가네요. 만족스럽습니다. 최근에 현대기아의 이 반자율주행 시스템이 상당히 그 궤도에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을 해보면 최근 나오는 차종들에는 이제 시스템에 구현되는 부분이 불만 없게 잘 되고요. 이 스티어링 조작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완성도 있습니다. K5 연비도 살펴보시면 제가 이틀 동안 주행을 많이 했는데 우선은 기록되어 있는 트립상의 연비를 살펴보시면 140km를 지금 넘게 주행을 했고요. 연비는 리터당 한 10.2 정도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가지 테스트도 해보고 이제 운전도 해봤을 때 기록된 연비라 조금 이제 공인 연비랑은 좀 차이가 있는데, 이제 그냥 별 신경 안 쓰고 운전하셨을 때는 한 10.2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아무래도 2.0 가솔린 엔진이 적용이 됐고 차체도 상당히 좀 크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아주 경제적인 연비를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조금 더 이렇게 효율적인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한 11리터당 한 11km 정도는 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과격하게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9점 초반까지, 9.2나 3, 4, 5 요 정도까지도 이렇게 떨어지실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K5 주행을 마쳤고요. 운전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시 무난하고 또 둥글둥글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제가 이제 집에 있는 차를 끌고 나와서 운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종목별로 세세하게 나눴을 때도 평균치 이상의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고 또 점수를 줄 수 있어서 무난하고 또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무적인 부분은 이제 반자율 주행 시스템이 탑재가 됐고 또 K7이나 그랜저 수준까지도 이렇게 구현되고 또 문제없이 잘 이렇게 실현할 수 있어서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런 부분은 K5의 또 독창적인 매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적인 면에서는 해당 차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높은 트림에 또 옵션까지 들어가서 3,000만 원이 넘는데, 이것보다는 조금 하위 트림에서 필요한 옵션만 이렇게 선택을 하셨을 때 2,400에서 2,700만 원 수준의 그런 가격대가 형성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제 이런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정도 가격이면은 이 K5를 그래도 가성비 있게 좀 활용하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독자분들 감사하고요. 저희 또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